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두 번째 작품 리스타트롯의 오늘은 임영웅님을 그리겠습니다.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? 오늘은 먼저 임영웅씨의 피부톤을 나타내줄 거예요. 피부톤을 먼저 나타내주고 기존에 한 것처럼 머리,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세부 묘사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. 임영웅씨 같은 경우는 특징이 약간 얼굴에 각이 많이 지지 않은 얼굴이에요. 그 다음에 피부톤이 약간 남자지만 가무잡잡한 피부톤이기 때문에 그 피부톤을 너무 혈색이 없이 그냥 너무 탁하게만 들어가지 않게 아크릴을 수채화 스타일로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부담없이 즐겨주세요. 임영웅씨 노래를 틀면서 구경하셔도 됩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